이번 시간 제가 두 인물을 준비를 했는데, 부연 설명 없이 느껴지신 대로 전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자분, 79년 3월 28일, 남자, 65년 12월 13일생입니다. 이 둘의 궁합을 뭐 나오는 대로 뭐, 말씀 남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네. 아무튼 해운단의 70년에 달에 걸쳐서 10월 장달입니다. 날로 보시면 19마리 올생입니다. 부부는 아닌 것 같은데. 부부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할머니가. 부부가 아닌데, 둘 사이가요. 참, 뭘 어떻게 얘기하지? 모호한 것 같아, 조금.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사이. 과거에 인연이 있었는데, 이 과거의 인연, 지금은 부부가 아닌 걸로. 나오고 과거에 인연이 있다 그러셔. 그러고 지금은 뭐 이거 이뭐 지금은 문서상의 이 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뭐랄까 이 이혼한 사이예요. 여기 과거에 네. 인연이 있었는데 지금은 근데 지금도 네.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 끈이요 아직도 있어. 그래요? 네, 인연이 아니고, 마음, 감정이 조금 한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은 네. 이분과 이혼을 하고 나서 네. 한 번에 재혼을 하고 또 실패를 했어요. 네. 여기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서로 네. 배우자의 그 기운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두 분 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혼을 해서 재혼을 해서 또 이혼을 했다고 해도 궁합도 별로고 어차피 일부 종사할 수 없는 거는 분명한데 이 남자분 있잖아요. 이 남자분이 조금 뭐랄까 삼재 기운이 많아서 여기 남자분의 건강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건강이 조금 그러 염려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여기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다 말은 못하겠어. 그리고 이 남자분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죠? 네. 이 여자분도 갔다가 또 왔다가 그러고. 지금 혼자. 근데 이 둘 사이가 지금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뭐가 궁금한 거지? 그 과거에 이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혼을 하게 된 큰 이유? 네. 여자분이 좀 집착이 있는 성격이에요. 이분이 좀 집착이 강한 소유욕? 집착이 좀 강한 성격인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주도 있고 또 연예계, 뭐 연예인이나 사업 근데 예, 사업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연예인 하면서도 그런 게 있는데 이 남자분의 그 어떤 일 말하자면 돈을 이제 조금 사업을 해서 좀 망했다든지 아니면 남으로 인해서 내가 좀 그러니까 그 관제 구설로 인해서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남자분의 문제로 여자분의 저기는 아닌 것 같아. 이 남자가 뭐 사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금전으로 많이 저기 손실을 봤다든지. 근데 여기 봤을 때는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무슨 사건은 있었다고 하시는데 인간의 끊어짐의 형태도 보이고 그리고 맥락 없이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둘 사이도 지금 인연이 뭐 아직 뭐 이렇게 각자 가는 길로 보여요. 별로 그게 뭐 썩 뭐 애틋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두 분 그럼 각각으로 본다면 각각 재혼의 가능성 이 여자분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남자분이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여자분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시집을 한 세 번도 가고 네 번도 갈 수 있는 게 좀 많고요. 남자분은
결혼의 생각이 그렇게 그닥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여자분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까지. 뭐 나이가 있어서 그렇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 사주가 결혼을 많이 할 수 있는 많이 하고 실패하고 그런 사주예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분이. 그리고 여자가 굉장히 이게 남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분은 매력적이고 괜찮거든. 아주 애교도 있고 색깔도 다양한 그런 여잔데 남자분은 참 우직하기도 하고 또 과묵한 성격이고 여기 봤을 때는. 근데 둘 사이 합은 별로 뭐 이렇게 잘 맞는 궁합은 아닌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재혼의 생각, 재혼의 또 기운 이런 건 안 느껴져요. 근데 여자분은 또 갈 수 있습니다. 이분은 또 재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궁금한데 여기서 그게 그 이혼의 그 속사정과 재혼의 가능성. 이혼의 속사정. 여자분은 재혼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남자분은 재혼보다는 좀 답답한 성격이에요 이 사람이. 남자분이요? 네. 좀 좋게 보면 과묵한 거고 나쁘게 보면 좀 미련하고 좀 답답한 성격이 있어요. 근데 머리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이분이 공부를 좀 길게 하셨다면은 나라의 밥도 높이 올라서 먹을 수 있는 관운이 있는 사주거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좀 배우자나 인간의 덕이 없어요. 뭐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내가 봤을 땐 배우를 하는 게 연예계나 요분도 또 나랏밥을 먹어도 둘 다 사주는 높고 좋긴 한데 인간의 연이 인간의 그 덕이 많이 두 분 다 안 좋아요. 없어요 별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두 분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연에 관해서는 풍파는 있겠다. 근데 57세 을사성 뱀띠는 이 인연의 풍파는 이성에 대한 풍파는 그다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고 이 43살 되시는 분이 인연의 풍파가 잦아들 수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결혼을 세 번 할 수 있고 네 번 할 수 있겠다. 많게는 네 번. 세 번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실패를 한다면 네 번이고 요번에 간다면은 거기서 끝내는 거고. 근데 그 결혼할 사람의 사주를 봐야 이 사람하고 오래 살 수 있을지를 또 봐야 되는데 요분 같은 경우는 여기 안착이 되려면은 48까지 그런 기운이 들어있어요. 그 48을 넘기면은 또 괜찮아요. 그때까지만 잘 사신다면은 금전으로나 행보나 이렇게 봤을 때는 두 분 다 괜찮게 운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과거에 뭔 일이 있어서 헤어졌는데 근데 난 남자가 뭔 일을 했다고 보는데 괜찮아. 말씀드려볼게요. 누구예요? 그 가수 이승환 씨와 배우 채림 씨. 이승환? 네. 가수? 네. 채림? 네. 배우. 근데 이분은 이승환 씨는 결혼의 그 느낌이 그 허니문이 안 보이는데요 아직. 네.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채림 씨는 다시 또 할 것 같아요. 이분은 절대 혼자 살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뭔 일이 있어서 그거는 나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이제 둘만 아는 것 같아요. 난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는데 두 분 다 운이 지금 좋고 배우자 궁은 둘 다 약한 거. 근데 둘 다 기운은 좋아요 지금. 좀 심심한 그냥 심심해요 둘 다. 그랬을 것 같아. 둘 부부 사이였을 때 심심해. 이 이승아 씨가 겉보기에는 되게 조화롭고 이렇게 다 다방면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조금 그래요. 재미없어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 애교도 있고 괜찮지. 괜찮아요. 금전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다 좋은데 배우자가 조금 그런데 남자분은 아직 혼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승환 씨는.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